1시간 후에 활동 개시한다는 골목 남자들. 조금 황당한 상황에 그 말이 사실인지 지켜보기로 하는데요. 그로부터 1시간 후 정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골목 남자들.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.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? 나물 따러 가요. 예? 나물 따러 가요. 아, 요 주인은 국립공원이라 그 나물 채취가 그 허가가 안 났어요.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딸 수 있는 산에 가서 같이 따러 가는 거예요. 일주일에 한 번씩. 예. 우리가 임대해놓은 개인 산이니까 많이 따는 사람이 있고 적게 따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같이 혼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. 똑같이. 나물 채취를 담당한다는 골목 남자들. 저는 저 앞쪽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. 그쪽에 좀 많습니다. 음식을 하지 않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다 같이 산나물 채취에 나선답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나물이 나오기 시작하네. 이게 삿갓 나물입니다. 이게. 예, 네, 우산대라고 이제 저 삶아서 말려가지고 이제 묵나물로 쓰는 거예요. 이게 비빔밥대로 쓰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이게. 이게 달의 순이라는 거예요. 약초로 들어가는 거예요. 달의 순. 달의 순. 예, 네, 이게 한정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지 좋습니다. 이게 아.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는 덕분에 합리적인 가격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데요. 한창 작업 중이던 그때. 설마. 네? 갑자기 분주해지는 골목 사람들. 산삼. 오, 진짜 산삼이다. 산삼이다. 와. 어디요? 여기 이거. 요거. 이게 산삼이에요? 씨가 떠내려온 거죠. 큰 삼 씨에 큰 삼이 떨어졌을 때 비가 올 때 그 씨가 흘러내리면서 여기가 물빙제입니까? 아. 여기서 삼 씨가 베낀 거예요. 모두를 놀라게 한 산삼의 정체. 다름 아닌 산양삼이라는데요. 15년 전 삼 재배를 위해 뿌려놓은 것이 세월이 흘러 이제야 발견된 것이라고 합니다. 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. 예. 만약 이렇게 찾으면은 예. 누구 소유예요? 그러니까 우리 아, 많이 공동으로 왔기 때문에 전부 다 네. 공동으로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. 아니, 아니 이게 1분의 1? 일단 연장자수 발견한 사람이 최고 좋은 거. 네. 그 옆에 있는 사람, 가까운 사람 스스로. 아까 한 분은 멀리 갔잖아요. 그 사람은 못 봤으니까. 냉정하다. 가는 거예요. 있으면 남은 문제 주는 거고 네. 안 나오면 안 주고. 역시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. 그렇죠. 아. 남자들.